가족 구성원이 혼자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편의점도 그렇고 마트에서도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많은 제품들을 볼 수 있죠. 혼자 사는 분들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게 되니까 편세권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집을 구할 때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가까워야 생활이 편하니까 역세권이란 말처럼 편세권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혼과 졸혼, 그리고 황혼 이혼,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생애 미혼율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50세 전후지만 생애 미혼율로 명칭이 붙여진 이유는 그 나이까지 미혼이면 그 이후에도 미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남자나 여자나 재혼이 완성되는 시기가 거의 남자의 경우는 47세, 여자인 경우는 한 45세쯤이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독신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하여간 이래저래 중장년 이후 1인 가구는 늘어가는 추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싱글로 살게 되는 장점이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자유롭게 즐길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누구의 참견과 간섭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일에 지장만 없다면 자유롭게 훌쩍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노후가 예외 없이 혼자 사는 분들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그 나이가 되면 부모님도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돌봐줄 가족 한 명 없이 긴 노후를 혼자서 외롭게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세 이후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네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네 가지를 한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경에 한 결혼정보회사가 이혼과 졸혼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50세 이후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 575명, 여자 425명 이렇게 합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네 가지 첫 번째, 경제적 도움이 부족하다. 설문 응답자 중 10%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습니다. 싱글이 노후가 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자식이 있는 싱글이라면 좀 상황이 나을까 싶었지만 자식이 생활비 보태주는 것은 사실 기대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노후를 맞이한 싱글들에게 연금이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수명이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고 쪼들리지 않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금으로 촘촘하게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 받는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까지 모든 종류의 연금을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3개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 기간 누적되고 개인연금은 본인이 알아서 가입해야 하지만 한번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꼬박꼬박 적립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연금이죠. 이직을 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공돈처럼 생각하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갯돈 탄 것처럼 말이죠. 이걸 그냥 써버리게 되면 연금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노후에 지금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쓰지 말고 노후를 생각해서 IRP라고 짧게 부르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그 계좌에 넣어둬야 합니다. 금융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네 가지 두 번째,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내가 아플 때 괜찮은지 들여다보고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없던 자식을 만들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자식들이 있다 해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을 텐데 도움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친구를 사귀어 놓아야 합니다. 바로 인프라 친구를 말이죠.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사회 기반 시설을 얘기하는 인프라와 친구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도 인프라라는 말을 줄여서 많이 씁니다. 이럴 때는 대개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과 같은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이루는 말로 쓰이죠. 이런 인프라의 뜻과 친구를 결합해서 만들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나이 들어서는 멀리 사는 친구보다 한 동네에서 살고 있어 매일매일 얼굴 볼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인프라 친구입니다. 평소부터 한 동네에 사는 인프라 친구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는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스무네 시간 곁에 붙어서 간병인 노릇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전문 간병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용을 감당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사실 싱글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혼자면 굉장히 서럽습니다. 사실 싱글이 아니더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하긴 합니다. 그래도 부부인 경우엔 한 명이 아프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싱글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드러눕기라도 되는 날이면 의료비는 물론이고 소득까지 끊기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덜컥덜컥 저축해둔 돈을 헐어쓰기도 그렇습니다. 나중 생각한다면 쉽지 않죠. 혹시라도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다면 생명보험을 의료보험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싱글에게 필요한 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목돈을 지원해주는 정액보상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에는 특정 질병에만 적용되는 CI보험이 있고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까지 추가된 GI보험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서 자신에게 딱 좋은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바로 외롭다는 것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51.8%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외로움을 떨쳐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고 마음에 공허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바쁘면 되는 거죠. 바쁜 사람에게 외롭다고 말하면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고 핀잔 듣기 딱 좋습니다. 바쁘게 살기 위한 아주 좋은 두 가지는 바로 일과 취미입니다. 일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죠.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일을 계속하는 거라고 또 말을 합니다. 싱글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행복감을 주는 취미를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도 얻고 취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립감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는 취미를 직업으로 승화시켜 은퇴 없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언제고 싱글로 살아갈 날이 오겠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암울한 싱글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락한 싱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